토론토 한인의 외부 감사 논란이 임시 이사회 파행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올 초 외부 감사의 해임과 자진 사임을 두고 한바탕 전쟁을 치른 데 이어 최근 외부 감사 비용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사회는 이기석 한인 회장과 장기태 회계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임시 이사회에는 평소와 달리 4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이같이 많은 이사들이 참석할 만큼 한인사회의 중요한 사안인데도 이날 회의는 언론 취재를 막은 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또 장회계사의 참석도 막았습니다. 이날 참석이사의 과반 이상이 장회계사 참석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어 발언권도 거부했습니다. 당초 임시이사회 목적이 양측의 의견을 듣는 건데 현장 투표로 바뀐 겁니다. 이에 박준석 이사장과 부이사장 그리고 몇몇 이사들이 불법적인 회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한 이사는 안건을 저버리고 한쪽 의견만 듣자고 하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임시이사회에서는 박 이사장이 떠난 뒤 윤설병 이사가 임시의장을 맡았으나 또다시 떠났고 이후에는 이우은 이사가 임시의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어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외부 감사권은 계약금 그대로 지속하도록 의결됐으며 향후 이틀 동안 최영석 이사의 중재로 장회계사와의 협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기석 한인회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장회계사와 협력해 외부 감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남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총회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기 이사회 이전에 외부 감사를 끝내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며 외부 감사 보고서 없이 정기 이사회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토론토 한인회 외부 감사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한인회 재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